장갑 끼고 손도 좀 사용해서 먹을게요. 우선 김치부터 먹어봐야죠. 김치. 근데 그냥 먹을까? 김치 되게 맛있다. 젓갈 향이 나는데? 우와,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싹 해서 밥이랑. 근데 이게 양념이 좀 많은 편이라 아마 이 주변에 좀 많이 묻을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려요. 차가 얹어서 밥이 너무 높다. 보이시죠? 근데 이게 캡사이신 매운맛 같지는 않아요. 이건 와우. 김에 조그만 거 하나 올리고. 밥도둑이에요. 크게 먹고 싶은데 이게 크니까 입에 너무 많이 묻어. 좀 잘라 먹을게요. 완전 짱. 요즘 정말 맛있게 매운맛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젓갈 향이 굉장히 강해요. 무슨 젓갈인지 모르겠는데 입에 너무 많이 묻는데 내려와봐. 이렇게.
밥에다가. 이거 진짜 라면에 넣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칼국수랑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뭐 매운 거다, 안 매운 거다, 이런 걸 떠나서 맛있네요. 여기 어쩌지? 깨는 양념장을 쑥쑥 비벼서 김과 함께. 고춧가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텁텁한 맛이 없어요. 그냥 젓갈 맛이 많이 나는 지방 특징이 있는 약간 그런 김치 같은데, 대전김치가 이렇게 다 맛있나요? 너무 맛있다. 마지막 한 입. 와우.